요즘 저녁에 하늘 보셨나요? 8시가 다 돼도 아직 밝더라고요. 매년 여름마다 이런 시기를 맞으면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낮이 길어져서 생기는 당연한 일인데도 하루가 좀 유예되는 느낌이라 그런지 나가서 놀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맘때 죄송합니다. 장마 가뭄 준비로 늘 바빴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여유롭게 노는 시기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네요. 영국보다 위에 있는 도시들은 10시가 넘어서도 환한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특히 북유럽에 하지 축제가 유명하죠.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하지 축제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절기상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해가 떠 있으려나요? 6월 21일 월요일 허징쇼 출발합니다. 허징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주석 이소은의 선샤인이었습니다. 뭐 잠깐 오프닝 읽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윤희님, 오늘이 하지군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루. 해가 언제 질지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공원 산책 다녀와야겠어요 해주셨고요. 1570님, 요즘 해가 길어서 너무 좋아요. 컴컴한 건 싫거든요. 오늘도 웅씨와 함께 시원한 오전 보냅니다. 웅디 건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1570님도 건강하십시오. 강신홍님은 웅디 오늘이 하지군요. 제 생일이기도 한데 음력 생일이라서요.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요 해주셨습니다. 음력 생일을 세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늘 하지 때 강신홍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 하지 하면 또 영화 미드소마가 떠오르면서,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 몇 명도 그런 글을 또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 하지 축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설마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뭐. 그래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서 강재규 감독이 연출한 장동건, 원빈 주연의 2004년도 작품 태극기 휘날리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아, 예, 뭐. 이때 당시에 이 장면 네. 보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네. 눈물을 예. 흘렸고 네, 그럴 정도로 전쟁 영화지만 예.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네. 그게 자기적이지 않고 네. 잘 만든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사실 핸드폰으로 요즘에 네. 다 결제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보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잠시 대기하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저분 무슨 일 있나 보다. 난 이제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 나. 맞아요. 네. 이 음악이 또 그 뒤로도 다른 곳에서도 쓰이고 해서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감정을 이렇게 확 올렸다가 이게 약간 이제 감정을 고조시키는 네. 그런 종류의 네. 음악이죠. 또 이제 특히 이 장면이나 이런 대사들과 같이 기억이 되니까 난 저는 형이 없는데. 네. 자꾸 뭔가 형이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OST가
종종 이렇게 저의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데서 쓰였기 때문에 또 이 음악이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강재규 감독이 연출한 2004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많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호남홍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네. 해드려야겠네요. 그 끝자리 6394님께서요. 그 어려운 부탁인데 방송으로 친구 찾는다는 멘트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주광이라고 절친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속 남겨주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도 네. 마지막에 결국 형을 찾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영문 제목이요. 예. 브라더 후드 인 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멘트가 네, 연관이 돼 있네요. 예, 우리 6394님께서 차주광님, 차주광님 꼭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주변에 차주광님 이거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예, 제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인데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랑 한국 전쟁이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다른가요? 한국 전쟁은 이제 보통 해외에서 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 네네네. 전쟁이라고 하고 6.25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6.25 6월 25일 새벽에 발발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6월 25일이라고 찍어놓는 게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규정하는 우리의 어떤 정당성을 표현하는 네네. 그런 의미로서 더 지금 좀 적절한 표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6.25 전쟁. 6.25 전쟁 다룬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으뜸인 것 같아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2004년도에 이 영화 나왔을 때 저는 좀 많이 놀랬던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이 한국전쟁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이 3년이나 갔고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백두산까지 갔다가 백두산인가요? 갔다가 다시 또 밀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또 뭐 인민군이 어떻게 됐네, 뭐 어떻게 빨갱이로 몰려서 처형이 됐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 영화에서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주인공도 예전에는 사실은 6.25 전쟁, 한국 전쟁 하면은 한쪽은 그러니까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한국군 그리고 저기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절대 서로는 화해가 될지언정 서로 입장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데 그쵸. 이거는 이 영화는 형이 그 부분을 넘나들면서 예, 그런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서 이런 영화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엔딩 크레딧까지 포함하면 태극기 휘날리며가 2시간 반 영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감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면 3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네, 디렉터스 컷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언제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상영 시간이 긴 거 아니냐라는 그 극장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이게 아직 그 뺀 게 많다 디렉터스 컷에서 또 보여주겠다 당시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6.25 전쟁이 학술가들한테는 톱질 전쟁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서울이 네 번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6.25 전쟁 발발했을 때 서울 뺏기고 3일 만에. 맞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회복하고 근데 다시 또 1.45테로 뺏기고 네네. 그리고 다시 재점령. 그러니까 이게 네 번 수도가 네 번 주인이 바뀐다는 그쵸. 게 전쟁 하나에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전 세계사적으로 그만큼 치열했던 전쟁의 그 모습을 네네. 영화 속에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관련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극 중에 이제 장동건 배우가 연기한 진태 이제 약혼녀였잖아요. 고 이훈주 배우가 연기한 영신 같은 경우가 서울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바뀌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너 거기에 적에게 부역을 했느냐 부역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민간인 학살 이제 보도연맹 학살이 그렇죠, 보도연맹. 영화 속에서 주요하게 좀 다뤄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처음이죠 보도연맹 학살을 영화 속에서 그렇죠. 다룬 게 이제 다 쉬쉬하던 맞아요. 부끄러운 어떤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한 걸음 더 나아간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화가 천만 관객 돌파했어요.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예.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게 1호 천만 관객 영화가 강호석 감독의 실미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2003
2013년 10월에 개봉해가지고 12월쯤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그 1,000만 관객이면 당시에는 4,000만이 좀 넘는 인구수였는데 야, 그 인구 어떻게 4분의 1이 한 영화를 1,000만을 보냐. 예. 물론 그 영화계 입장에선 좋은 일이 하지만 아 이건 너무 과열됐다라고 해서 1,000만 영화는 아마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4월 2월에 최초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4월쯤에 1,000만 관객이 또 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 이게 한국 그 산업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올 정도로 커졌구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담당했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였죠. 맞아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완전히 프랜차이즈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약간 과도기적인 그렇죠. 시점이어가지고 맞아요. 정말로 극장 체인에 그냥 다 걸려 있어서 그걸 봤다기보다 이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던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진짜 1,000만 관객의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1,000만 관객이라고 하면 한 달 안에도 그 달성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태극기 휘날리면은 두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산업이 이제 키워져갈 시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에 참여한 엑스트라 인원수가 어마어마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1067님께서 태극기 휘날리며 웅디저 거기 엑스트라로 나왔어요. 제가 고향이 경남 합천인데요. 대학생 때 엑스트라 모집하는 거 보고 친구들 3명이랑 같이 찍었어요. 원빈이랑 장동건 보려고요. 황매산 들판에서 전쟁신을 찍었는데 영화에서 저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이 태극기 휘날리면요 엑스트라가요. 예. 4만 5천 명 정도 동원이 됐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를 찾는다는 게 정말 한강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랑 다를 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네. 엑스트라로 출연하셨던 분들이 찾기 위해서 한 두 번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본인들의 나온 장면을 찾기 위해서. 네. 이게 순지대비가 146억 원이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마케팅 비용, 기타 비용 포함하면 170억. 그렇죠. 총 170억인데 네. 이야 싸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이제 170억이면 지금도 한국 영화 170억이 제작비다라고 하면 엄청 많이 들었고 그럼 그 170억으로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550만에서 600만 관객을 맞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시 뭐 실미도가 있다곤 하지만 실미도가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야, 그 정도 관객이 들 수 있을까? 물론 강조희 감독이 쉬리로 한 560만 관객을 동원한 예가 있긴 하지만 아 이거 너무 모험 아니냐. 이 영화 실패하면 한국 영화 산업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영화가 이 정도면은 네. 진짜 외국에서는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개되고 예. 해외에 이제 보여졌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얼마에 찍었어? 라고 했는데 17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 30분을 네 앞에 30분을 그 정도 찍었다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는 한 씬 정도면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강재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후에 예.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 모색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강재규 감독님 하면은 네. 정말 시리로 그렇죠. 정말 블록버스터급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영화를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구나라는 뭐 계기를 한국형 블록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감독인데 저는 그래서 실이라는 그렇죠. 그 작품이 있기 이전에 우리 한국 영화 산업과 실이 이후에 한국 영화 산업이 달라졌다. 실이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태극기 날리면서 또 제작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 성공이 있었고 맞아요. 또 그런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도 만들어 낼 수 그렇죠.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코미디만 하고 드라마만 하고 멜로만 할 것이냐. 네. 우리도 이제는 전쟁 영화 그렇죠. 정말 엑스트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전투씬 정말 폭탄 터지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된 진짜 획을 그어진 영화인데 그쵸. 이 이후로도 전쟁 영화 치면은 이것만큼 이 규모를 압도하는 건 아직 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질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사실 없어야 돼요. 예. 그런 역량이 있을 때 만들면 좋은 거지 네네.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뭐 이거 만들면 뭐 하늘에서 점수 줍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딱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태극기 날리며를 뛰어넘는 영화가 못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네.
그 해리놀즈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예.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예, ADD인 쿨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 유명했지. 네, 이 해리놀즈는 항상 그 전 세계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영화가 좋고라는 걸 알리는데 특히 한국 영화가 뛰어나다는 걸 계속해서. 알린 그런 장본인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거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특히 2004년에 전 세계 영화 중에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나온 전쟁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런 또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화제가 됐죠. 가장 뛰어나다. 네네네. 자, 그러면 빠르게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동건 배우가 연기한 진태 그리고 원빈 배우가 연기한 진석 굉장히 사이가 좋은 형제죠. 그래서 이 형인 진태는 그 동생이 서울대에 갈 수 있도록 너희 뒷바라지를 다하겠다고 구두닥질을 하던 중에요. 예,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허. 그러면서 진석이 18살이라는 이유로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형인 진태가 그걸 말리기 위해서 열차에 탔다가 같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진태 형은 진석을 어떻게든 여기서 빼내려고 무공훈장을 받으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예, 그 북한군에 맞서거든요.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앞에 앞장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무공훈장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그 북한군을 쳐부수겠다는 것 거기에만 하다 보니까 동생은 형이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정말 성격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허. 등을 돌렸던 형제가 마지막에 남과 북의 군인들이 되어서 예, 결국에는 맞닥뜨리지만 예, 비극적인 예, 그런 좀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게 태극기 휘날리며의 줄거리죠. 그렇습니다. 네. 짧게 해주셨네요 진짜. 그래도 간신히 맞췄네요.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는데 영화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당시 보면서도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전쟁 영화 하면은 사실 일종의 한동안 그랬죠. 반공 영화나 그렇죠. 예, 좀 이제 좀 작품 질적으로 떨어지는 작품들이 한때 그렇죠. 이제 80년대에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전에는 뛰어난 전쟁 영화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서 너무 이제 좀 양산되면서 네네. 사람들이 그런 전쟁 영화, 군인 나오는 영화 잘 안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태극기 날리며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 바뀌었다. 근데 이 영화 이제 줄거리가 사실 그렇게 길고 뭔가 복잡하진 않아요. 굉장히 짧은데 근데 이 영화에서 그 표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가령 이 극 중에 진태와 진석 그리고 원빈 장동건 얼굴이 굉장히 새하얀데 뒤로 가면요 그 화염이 얼굴에 붙이면서 검게 해서 누가 누군지 몰라보거든요. 끔해져요. 그렇죠. 그걸 딱 보면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거에 상관없이 형제들은 그 자신들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만 계속해서 열망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이 잘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재규 감독이 연출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금 줄거리 잘 들으셨죠? 극 중에서 진태 역할을 맡은 장동건은 전쟁 중에 이걸 받으면은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적군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요. 전투 중에 뚜렷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한다는 이 훈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훈장, 2번 무공훈장, 3번 문화훈장.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이 훈장. 1번 국민훈장, 2번 무공훈장, 3번 문화훈장.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마무의 음호아이에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동건 원빈 주연의 강재규 감독 연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뭐 안 보신 분들이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한나래님은 영화 보면서 유해 발굴 감식단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주셨고 안선희님도 태극기 날리며 보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싶었어요. 다시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해주셨고 맞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쟁의 이제 큰 틀에서 뭐 자세하게까지는 묘사가 안 되지만 큰 틀에서 6.25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네네. 이런 거를 그 영화가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왜곡 없이 그쵸.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전투 장면들이 그 정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런 전투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으니까 세트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영화는 그런 세트 같은 경우도 2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영화에서 20개 세트를 운영한다는 게 그러게요. 정말 대규모가 아니면 쉽지는 않은 거죠. 예. 예 근데 태극기 휘날리면 그렇게 이렇게 전쟁 장면을 위해서 엑스트라의 수도 결국에 그 전투 장면에 투입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럴 정도의 규모였던 거죠. 이 영화가 실제로 국방부의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트장이 필요했던 건데 근데 국방부에서 지원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2시간 반 만에 그래도 보여주니까 국방부에서 뭐 어떤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나중에 활용을 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처음에 국방부에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자문이 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태극기 휘날리면은 당시로서는 희귀한 스태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지금 예를 들어보면 그 헐리우드식으로 치면은 밀리터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고 그런 거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개별 전투가 일어났을 때 예. 전투 장면 실제 있었던 역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 스펙터클하게 보여주거나 뭐 왜곡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 사실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즉 밀리터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가 여기선 이렇게 묘사하는 건 좀 잘못됐고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자문을 해줬던 거죠. 그런 거 맞아 해줘야 돼. 그런 거 안 하면은 막 엉뚱하게 남한 군이 막 칼빈 소총 들고 있고 그렇죠. 북한군이 M16 쏘고 막 이런다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죠. 전문가가 이렇게 있으면서 맞아요. 상주하면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작품 소대상 그렇죠 명대사 떠오르는 명대사 빠라밤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네. 아니야, 너무 놀리는 것 같아. 잘하는데. 근데 그 원빈 배우 특유의 그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핑계 대지 마라고 얘기하는 톤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꼽을 때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예고편에서 형 돌아와서 그거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이 장면도 굉장히. 명대사죠. 예,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원빈 특유의 대사 때문에 내 핑계 대지 마 그 대사를 제일 많이 기억을 하고 그런가? 네, 그럼요. 네, 제일 많이 기억을 해요. 제일 많이 네. 내 핑계 대지 마. 되게 잘했는데 원빈 씨 여기서 잘했죠.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 좀 몰랐거든 그 전에는. 원빈 배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우 중에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우들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원빈 배우 출연한 작품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원빈 배우가 또래 그 나이에 여자 배우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이 없어요. 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아주 많거나 그런 여배우와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형제 같은 것들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거기에 특화된 배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대사에도 영향을 줬고 저는 기억나는 대사가 뭐냐면 형하고 이렇게 전쟁 참여하기 전투 참여하기 전에 그 물놀이 하면서 등을 보여주는 장면 같은 거 있거든요.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원빈이 딱 그 얘기하면 장동건이 씩 웃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마지막으로 친하게 지냈던 그 장면을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등 뒤로 카메라가 들어오면 아 드디어 이제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구나 하는 게 이제
기억이 돼서 좀 슬퍼지는 거죠. 그 영화가 2시간 반이 넘는데 정말 네. 영화를 보면은 스토리가 갑자기 막 잠깐 행복했다가 다음 날 전쟁이 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동생이 강제 징집되고 형이 네. 그 기차에 올라타고 하면서 이 기차 올라탄 순간부터 또 숨쉴 틈 없이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고 이 손에서 땀을 손을 펼지 못할 정도로 땀이 계속 날 정도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손에서 계속 땀을 주게 하는 땀이 이렇게 손을 쥐고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네. 눈물 흘리느라고 손 한번 들어요. 그렇죠. 눈물 흘리느라고 정말 영화가 어쩌면 그렇게 스토리가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사람이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들게 맞아요. 하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숨을 못 쉬게끔 계속 그렇죠. 영화의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딱 쥐고 있는 맞아요. 그런 속도감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 때 워낙 또 영화가 잘 크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죠. 이를테면은 그런 그 강제 징집 장면이나 또 보도연맹 학살 장면이나 네네. 이런 거 이거 좌파 영화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뭐 정치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예,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6.25 전쟁이라는 흐름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제 잘 보여줬기 때문에 태극기 날리며 성공 사례들은, 그러니까 천만이라는 영화는 영화가 잘 만들고를 떠나서 그것이 그 사회에 준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 다루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대전에서 민간인이 전쟁 때문에 죽는 경우는 많은데 네. 뭐 그거야 원래 그렇죠. 그렇죠. 예, 전쟁이 그렇게 비극적인 거고. 근데 의도적으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는 뭐 이제 국군도 마찬가지고 인민군도 마찬가지고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인민군이 죽이고 그렇죠. 국군이 다시 재점령했을 때는 군인이 죽이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학살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쟁사에서 그 부분을 빼놓고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맞아요. 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 속에 고 이은주 배우가 그렇죠. 나왔었죠. 네, 진태의 약혼녀로 나왔는데 뭐 영화에서의 출연 분량이 긴 건 아니었지만 저는 또 다시 보니까 이은주 배우님이 정말 그렇죠. 배우로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더 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별이 되신 바람에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좀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은 장동건, 원빈 배우이지만 네. 정말 주연급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럴 정도로 굵직굵직한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가령 최민식 배우는 이제 북한의 대좌. 대좌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멋있었더라고요. 멋있더라고. 네, 죽는 순간에서도 자기 그 의지 굽히지 않잖아요. 너무 대좌 미화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되게 멋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캐스팅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공영진 배우가 이제 그 진태 진석 현재와 예. 같이 있었던 예, 부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은 진석의 손녀로 조윤희 배우가 출연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공영진 배우가 그렇죠. 예. 김수로 배우. 김수로 배우가 보도연맹 학살. 네. 네. 그때 예. 딱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 짧았지만 진짜 입살 맞죠. 네. 네. 짧았지만 김수로 배우가 나오니까 그 비중감이 확 다가오는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짧게 출연하더라도 깡패들이 그렇게 동원돼 가지고 네. 네. 민간인을 죽였으니. 네. 예. 참 슬픈 역사입니다. 네. 고준 이야기했고 우리 OST 얘기도 잠깐 더 해볼까요? OST 아까 우리 잠깐 노래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게 해외에서도 이 곡만 들으면은 그렇게 고국 생각이 나신대요. 그 전쟁 영화에서 특히 OST를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도 예, 아까 예고편 흘러나오면서 음악만 듣고서는 지금 두 분이 다 눈물을 글썽였다고 그러니까. 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노래는 참 노래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대한 감상평에다가 참전 용사분들 감사합니다. 아, 네. 순국선열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참 잘 만들어진 이게 외국의 노래를 사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네, 만든 그렇죠. 노래인 거잖아요. 맞아요. 참 잘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까 배우 얘기 잠깐 한참 했었는데 원빈 씨는 네. 그래서 차기작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빨리 원빈 배우의 차기작을 좀 보고 싶은. 몰라요? 예, 근데 예,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예, 잘은 모르겠는데. 허지웅 씨를 위해서 좀 네.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도 아, 네. 광고를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새로. 아, 네. 아니, 광고는 광고 활동만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계속 받고. 최근에 바뀐 모습을 네. 최근 극최근 모습은 우리는 계속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빈 배우 같은 경우는 출연한 영화들이 뭐 네. 마더. 아저씨, 킬러들의 수다, 태극기 휘날리며 다 좋은 영화예요. 네, 다 좋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빈 배우는 선택이 영화의 선택이 항상 좋은 영화가 될 거라는 확신, 좋은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아마 그 차기작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야 이 네. 형이 장동건이고 동생이 원빈이면은 야 이거 얼마나 조윤희 배우가 나온 게 그 이제 손녀로 나왔거든요. 원빈 배우 손녀. 근데 뭐 관객들이 일부러 재미를라도 아니 갑자기 손녀가 너무 예뻐서 몰입감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무슨 소리냐? 큰아버지가 장동건이고 아, 할아버지가 원빈이다. 도저히 안 이쁠 수가 없다. 막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당대 그런 배우들을 모을 정도로 강재규 감독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 이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나라 대표 감독이었죠. 그렇죠. 태극기 휘날리며 한 다음에 할리우드에서 작업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되면서 마이웨이라는 작품을 찍었잖아요. 오다기리조가 장동건 배우가 출연했던. 근데 그 작품이 좀 실패를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좀 잠잠했었죠. 근데 최근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예. 배경으로 한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나 아니면은 네 보스턴 1947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송기정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정 선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아무튼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잠깐 송기정 선수도 아니지. 이게 네. 이 보스턴 1947 아 송기정 선수가 맞군요. 아 왜냐면은 네. 보스턴 마라톤으로 영화를 만든다면은 네. 최근에 그 테러 사건 아니면은 폭탄 네네. 테러 사건 아니면은 송기정 선수 얘기밖에 없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이 보스턴 1947에 하정우 배우 그리고 배성우 배우, 김시안 배우가 이렇게 찍고 있다는데 올 여름에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원래 순서대로라면 올 여름에 볼 수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개봉을 못한 작품이 한 70편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개봉을 할지가 좀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빨리 보고 싶은데.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강재규 감독 차기작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스펙타클에 좀 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스턴 마라톤 대회 배경이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발음이 테타클. 아, 네, 스펙타클. 또 임시완 배우도 굉장히 기대되는 배우로 지금 그렇죠. 한 명이어가지고. 맞아요. 아, 임시완 배우도 캐스팅이 됐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근데. 글쎄요, 법률적인 쟁점 나올 게 있나요? 이 영화, 이 영화 자체가 이 법률 쟁점이 법률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북한과 남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3조에는 영토 조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할 때 이 한반도라는 거는 북한 영토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러면 아직 미수복 지역이다. 거기는 그래서 미수복 지역을 점거 점령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조상 불법 네, 점령하고 불법 단체, 있는 불법 단체다. 그런데 4조에는 또 평화통일 조항이 있어요. 그럼 평화통일은 뭐냐? 불법 단체랑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냐? 이런 불법을 용인하라는 거냐?라는 헌법상의 충돌이 있는데 애매하긴 이에 하죠.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다면 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남북한이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사실은 불법 단체이지만 예. 평화를 위한 동반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헌법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 네네.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니까. 네, 그러네. 맞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또 이제 이적단체, 불법단체로 그렇죠. 규정을 할 수는 없죠. 네. 예. 서로 뭐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최초로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북한 측 위원장이랑 만났다. 네.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식했는데 그 만난 거 그치지 않고 남북 공동선언을 했어요.
예, 무려 21년 전인데 그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남북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내용 보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남과 북은 한 이렇게 안 쓰고요. 왜냐하면 또 북한은 그 북한이라고 쓰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대한민국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보고 남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조선 민주주의 뭐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보고 남조선이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고 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남과 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남과 북은 뭐 통일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현 정부에서 그리고 무려 작년에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판문점 쪽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네 그렇죠. 연락사무소가 폭파하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폭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예 폭파한 채로 남겨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지금도. 예. 네. 근데 그 폭파를 한 것이 철거하는데 돈 들잖아. 한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국내 상황도 북한에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어떻게든 전달하려는 것이 아닐까. 아니 왜 파괴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 북한은 그러게요. 북한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핵을 더 쏘잖아요. 뭐 핵이든 미사일 핵을 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미사일을 쏘잖아요. 북한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뭔가 크게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마다 미사일을 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 뭐 그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최근에 지금 또 북한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식량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주말에 뭐 세계는 지금 이런 뉴스 같은 거 세계 뉴스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도 네네. 그 대학생들이 식량난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저기 그 이민자 문제 실업자 문제 아유 뭐 이제 뭐 치료 불가능한 해결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진단 나올 정도로 네.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런 뉴스도 보는데 사실 북한 뉴스는 그렇게까지 뭐 북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건 안 나오고 뭐 북한이 어떤 도발하는 거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측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식량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알리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은 코로나 환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보다도 훨씬 심각하겠구나 싶었는데 뭐 통일부 장관이 뭐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 뭐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북한에게 뭐 냉면상을 잘 차리고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뭘 차리고? 냉면상.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우리가 뭔가를 먼저 지원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 북한에 갔을 때 실제로 평양냉면을 먹기도 했고. 아 냉면상. 네네네네네. 아, 깜짝아 무슨 소리야. 네 북한에게 군사적인 긴장을 통해서 대화의 협력에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대접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런 냉면상을 차리고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네. 저 이제 그 당시 역사 이제 분단 직전의 상황이나 이런 거 역사 관심 많아가지고 네네. 공부하다 보면은 아 답답해요. 아 네. 예 정말 뭐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될까 그런 생각 뭐 궁금증도 좀 들긴 드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근데 이게 통일이라는 것도 사실 그 2000년도에 그 남북 공동 선언에 의해서도 이거를 막 완전히 합치는 그런 통일로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미 연방제라든지 뭐 연합제라든지 그런 낮은 단계의 통일을 먼저 생각해 보자. 이미 21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국가로 바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렵고 그리고 뭐 지금은 MZ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의 예. 목소리가 굉장히 또 크고 하니까 그 MZ세대의 이야기도 통일이 단지 뭐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강요에서 할 것이 아니라 뭐 내 삶에 유익함이 있는지 평화통일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주실 것인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맞는 좋은 말이 뭐 맞는 그쵸. 말이긴 해요. 네. 이런 예. 이야기도 메시지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살펴봤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장동건이 동생을 위해서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훈장 바로 2번 무공 훈장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의진 변호사 허나몽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선신 교수 박강일 작가와 함께 역사 속의 전쟁과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조이의 안녕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